자,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은 대형 기술주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좀 강보합권을 기록하는 등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뭐 그 전날에는 사실상 이제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시연이 되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8%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강 후약의 좀 흐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이제 은행 중소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좀 강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 관련 그 인덱스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에도 이제 토마스 바킨 총재가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현재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발언을 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이제 5%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흐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길게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시스 이제 백화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향후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좀 다소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사실상 이제 소비 시즌을 좀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소비가 더 살아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았던 소비가 다소 좀 부진할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내비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호조를 보여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소비가 좀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이 지금 일부 지표나 이제 주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역시 좀 투자 심리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를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등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결국에 이제 연준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성과 관련된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변수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헤드라인 물가가 전월보다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서비스 관련된 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 내지는 신뢰는 좀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물론 이제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전히 이제 물가는 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표치와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 자체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잭슨홀 연설에서 만약에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이 좀 확인이 되면 좀 시장은 좀 다소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등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지표 부진,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소비의 어떤 그 회복을 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뭐 재정 정책 확대라든가 규제 완화와 같은 패키지 형태의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위안화 유동성이 풀리는 반면 경기 회복 모멘텀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 압력을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화의 약세 압력도 단기간 좀 이어지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의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